중2 천재의 3과 본문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Germs, the War Inside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면역 체계와 보건에 관한 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요 문법입니다. 가주어인데요. 자, 예문을 먼저 보시면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라고 해서 자, 우리 앞에 있는 it을 가주어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to부 정사를 우리가 진주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요. 자, to부 정사를 먼저 해석을 하면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이번 과에서는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영어에서는요, 문장의 주어가 긴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문장 뒷부분에 위치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인 to부 정사를 우리 가주어 it으로 쓰고 이제 to부 정사를 문장 맨 뒤에 보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주어 it과 우리 to부 정사 진주어가 있는데요. 우리 그 앞에다가 to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주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자, it is difficult for me to choose one이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고요. To choose one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데 누가 선택하냐? 이 to부 정사의 진짜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납니다. 이럴 때는 to부 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준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가주어 it과 to부 정사 진주어가 있는데 자, 의미상의 주어로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kind라든가 nice, rude, generous, polite 같은 형용사가 오는데요. 예문을 보면 It is kind of you to help me라고 해서 나를 돕다니 친절하다. 근데 나를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넙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앞에 kind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for를 쓰는 게 아니라 of를 써서 그리고 뒤에 목적격을 써서 of you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to부 정사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예문을 먼저 보면 I need something to eat for lunch라고 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합니다. To eat for lunch에서 점심으로 먹을 것이라고 해서 to eat이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는 우리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to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나 또는 부정대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는 to부 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과에서 형용사적 용법이 주요 문법이긴 하지만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to부 정사 전반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to부 정사는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자, 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우리 명사용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문장의 주어로 쓰일 경우 to study English is fun이라고 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 지금 보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해서 문장의 주어로 쓰였죠? 우리 이렇게 to부 정사 명사용법 중에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사 is 온거 보이시고요. 이때 to부 정사 주어는 우리 동명사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udying English is fun으로도 바꿨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목적어 같은 경우는 를 붙여서 해석이 되는데 I plan to study English 하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계획했다. 우리 plan이 뭐뭐를 계획하다죠. 그래서 to study가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동명사 studying으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to부 정사만의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 여기 보시면 plan이 있죠. 그래서 want라든가 wish, hope,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계획하는 주로 이런 미래지향적 동사들은 to부 정사만의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보어로 쓸 경우는 비동사 뒤에 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My hobby is to study English에서 나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즉,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앞에 있는 주어, 나의 취미에 대해서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하네요. 자, 그래서 보어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 우리 이번 과의 가장 중요한 메인 문법이 되겠죠? 우리 형용사적 용법에서 많이 나오는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라고 해서 나는 something cold to drink. 차가운 마실 것을 원한다. 지금 something을 뒤에 to drink가 꾸며주죠. 마실 것.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이런 띵으로 끝나는 명사, 부정대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to부 정사 형용사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형용사랑 같이 쓰이면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 to부 정사의 어순으로 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문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연습해서 써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to부 정사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자동사 뒤에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자는 의자인데 앉을 의자라고 하면 a chair to sit on 해서 전치사 on을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sit
만 쓴다면 sit a chair 이렇게 되면 의자를 앉다 말이 안 되죠. 의자 위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써야 되고요. 자, 친구는 친구인데 놀 친구 하면 a friend to play with라고 해서 친구와 노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with를 써줘야 되고 집은 집인데 살 집 하면 a house to live in이 되겠죠. 전치사 in. 자, 음악은 음악인데 들을 음악 하면 some music to listen to 해서 전치사 to가 같이 써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사적 용법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만 목적 용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in order to, so as to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예문에 보시면 I tried hard. 자,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to win the game.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자, 열심히 노력한 목적이 뭐죠? 바로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용법 여러분 구분하시고 특히나 이번 과의 메인 문법인 형용사적 용법, 우리 자동사 전치사 쓰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Germs, the World Inside입니다. 자, 먼저 세균 1이 얘기합니다. Hands up. 자, 우리 손을 때 자, 세균 2가 얘기하죠. Watch out, 조심해 라고 했네요. 우리 watch out은요, be careful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y, this is my spot. 자,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했네요. Germs are everywhere. 자, 세균은 어디에나 있지만 But it is impossible to see them with your eyes. 자, 우리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고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과의 메인 문법이 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것이 그것들을 with your eyes.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them이 지칭하는 것은 앞 문장에 있는 germs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균을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 예, 영작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re are two major kinds of germs. 자, 두 가지 종류의 주요 세균이 있는데 bacteria and viruses,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there is there라는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구문입니다. 지금 비동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 명사가 주어로 왔네요. Bacteria are very small creatures. 우리 박테리아는 매우 작은 생명체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왜 동사를 복수형을 썼냐면 bacteria 자체가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bacteria의 단수형은 bacterium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수동사 are을 써준다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Some are good. 자, 어떤 것들은 좋습니다 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some하고 밑에 줄에 others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정대명사 some others는 해석이 몇몇은 어떻고 또 나머지 일부는 또 어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니까 꼭 보시고요. 자, 박테리아 중 일부는 굉장히 어떻다? 이롭습니다. They can help you digest the food that you eat. 자, 그것들 앞에 있는 이 박테리아라는 것이 help라는 준사역 동사가 나왔네요. 도와줍니다. 당신이 뭐하도록? 음식을 소화하도록. 여기 보면 준사역 동사 그다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여러분이 당신이 소화를 시키는 거죠. 능동의 의미일 때 우리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로 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digest도 괜찮고 to digest도 괜찮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e food 다음에 that부터 it까지 가로로 묶어서 앞에 있는 the food를 수식해 줍니다. 당신이 먹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you eat에 it의 목적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t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닌 관계대명사고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위치로도 바꿨을 수 있고 또 목적격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Others are bad. 자, 다른 것들은 해로워서 can make you sick.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make라는 동사가요.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당신을 목적어 아프게. 아픈 게 누구죠? 앞에 있는 목적어 유저.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우리 목적격 보호에는 부사가 못 옵니다. 그래서 항상 형용사 온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Viruses are germs. 자, 바이러스라는 것은 세균들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that부터 이제 관계대명사가 꾸며줍니다. Can only live inside the cells of other living bodies. 라고 해서 오직 살 수 있는 세균이래요. 어디 안에서? inside니까 몸무 안에서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박테리아가 뭐고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some others에서
몇몇은 어떻고 일부는 어떻고 다른 일부는 어떻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some others 부정대명사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help라는 종사가 우리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는 우리 투부정사 오는 것 또는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때 that you it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y can help you digest the food that you eat이라는 문장은 여러분이 꼭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표현은 우리 germs 다음에 that부터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나오는데 that 뒤에 can only live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습니다. 문장에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따라서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y cause diseases such as the flu. 자 그것들은 자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such as 하면 뭐뭐와 같은 이죠.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열이 됩니다. 독감과 같은 것들을 야기시킵니다. I mean, 자, 내가 들어왔어. Time to attack. 우리 time to attack은 원래 문장이 it is time to 부정사입니다. 우리 it is tim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제 우리가 공격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다른 세균들이 얘기합니다. 야호, success, 성공했다 라고 했네요. Bad germs can enter your body. 자, 우리 나쁜 세균은 can enter,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라고 했는데 이때 enter는요, 우리 몸모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몸모 안으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치사 into를 쓰고 싶지만 타동사는 전치사랑 함께 쓰지 않죠. 그래서 그냥 enter를 써야 된다는 거 눈여겨서 보시고요. Through your skin, mouth, nose, and eyes. 여기 보면 전치사 through는 몸모를 통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당신의 피부나 입, 그리고 코, 그리고 눈을 통해서 나쁜 세균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What happens when they invade?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when은 우리 시간의 접속사가 되겠죠. 그것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나쁜 세균들이 몸에 침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했네요. 우리 시간의 접속사 when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it is time to 부정사에서 it is가 생략된 tim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enter라는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체에서 into를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ke more copies of me now. 자, 나를 좀 더 복제해 지금 The germs multiply in the body. 자, 세균들은 몸 안에서 우리 multiply라는 동사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증식하다, 우리 또 뭐 숫자로는 이제 곱하다, 수를 곱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균의 증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Your body becomes a war zone. 자, 당신의 몸은 become, 몸모가 되다라는 뜻이죠. War zone 하니까 교전 지역이 됩니다. 자, you start to feel tired and weak. 당신은 우리 star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치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때 to feel을 feeling으로 본문을 변형해서 나와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feel이라는 동사는 이형식 감각동사죠. 모모하게 느끼다, 즉 tired,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우리 동명사와 to 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목록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start, begin, 시작하다, hate, 그리고 continue 같은 동사들은 동명사와 to 부정사 둘 다 취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균이 몸에서 증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선 어떤 게 나오냐면 자, T-cell이 얘기합니다. We have an invader. 우리에게 침입자가 있어. Come quickly. 빨리 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start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취하고요. feel이라는 동사는 이형식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로 형용사를 취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uckily your body has an army of defense. 자, 운이 좋게도 다행히 여러분의 몸은 army of defense에서 우리 방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The T-cells sound the alarm. 자, 우리 T-cell, T세포는 우리 sound alarm 하면 경보를 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들이 몸에서 증식을 할 때 T세포가 이제 우리 몸에 경보를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B-cells, B세포가 어떤 일을 하냐면 It's my job to defend the body. 자, 앞에 있는 it은 이번과의 메인 문법이네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먼저 해석을 해보면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B-cells arrive to fight the germs with antibodies. 자, B세포는 arrive, 도착합니다. 여기서 to fight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Fight A with B 하면은 B를 가지고 A와 싸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앤티바디 하면 항체가 되겠죠? 항체를 가지고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B세포가 도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페이지 셀즈라고 해서 이게 대식세포라는 단어입니다. That was a nice meal. 아주 훌륭한 식사군. Are there any more germs to eat? 이라고 해서 우리 there is, there란 아까 배웠죠? 뭐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뭐가 있습니까? 좀 더, 먹을 세균이 있습니까? 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 germs to eat 해서 이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germ을 꾸며주네요. 뒤에서. 그래서 먹을 세균. 그래서 우리 투부 정사 형용사적 용법, 이번 과의 메인 문법이니까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가주어 진주어 부문, 이 문장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It is my job to defend the body.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투부 정사가 to eat 해서 앞에 있는 germ을 꾸며줄 때 먹을 세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 그리고 여기 to fight the germ 해서 싸우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사 목적 용법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microphage cells show up. 자, 이런 대식세포가 나타나서 and eat the germs. 이 세균들을 먹습니다. Together. 자, 여기서 together는 모두 합쳐서 지금 앞에 언급된 이 세포들을 합쳐서 this army is called. 자, 이 군대는 불리워집니다.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의 공식이죠. 우리 콜이 부르다인데 is called니까 불리워진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white blood cell.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백혈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백혈구는 앞에 있는 모든 걸 합친다고 했으니까 지금 세 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가 T셀이었습니다. T세포의 역할이 뭐였죠? 정리 한번 해보면 give the alarm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 들어왔다라는 걸 경보를 알리는 거죠. 경보를 울리는 거고요. B세포의 역할은 use antibodies against the germ이라고 해서 우리 항체를 가지고 세균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페이지 셀 같은 경우는 eat the germs라고 해서 세균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세포들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f all goes well, 자, 만약에 앞서 일어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they win the fight. 그들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때 they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white blood cell, 바로 백혈구를 지칭을 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장은 위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In a few days,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i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후에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you start to feel better. 당신은 feel better.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네요. 우리 start라는 동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feeling이라고 써도 의미가 같습니다. 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The body remembers the invader. 자, 우리 몸은 침입자를 기억합니다. So it cannot make copies of itself again. 그래서 그것은 이때 이시 지칭하는 것은 바로 the invader, 침입자가 되겠죠? 침입자는 할수 없습니다. Make copy of 하면 우리 몸모를 복사하다는 뜻이죠? 그 자신을, 즉 자기 자신을, 그 세포 세균들이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보면 itself라는 제기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of라는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이때 itself는 제기 대명사, 제기 용법이죠. 목적어로 쓰인. 따라서 생략이 불가능한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is called에서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의 공식. 그래서 불리워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start라는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다 취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ine. Next year. 자, 이제 세균들이 얘기하죠. 좋아. Next year. 내년에는 I'll send in my cousin. 내 사촌을 send in이라는 수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내다, 파견하다는 뜻이죠. 내년에 내 사촌을 파견할 거야. He will see you then for another fight. 자, 그가. 여기서는 바로 my cousin이 되겠죠. 그가 너를 볼 거야. 그때. 또 다른 싸움을 위해서. But the germs are smart too. 자, 그러나 세균들도 또한 똑똑합니다라고 했네요. 이때 to는요, 우리 뭐뭐도 또한 역시란 뜻으로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일 때 우리 쓰는 거죠. They can change form and trick the body. 자, 그것들은, 즉 세균들은 형태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을 속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면 등이 접속사 end 보이시죠? 우리 등이 접속사 앞과 뒤는 동일한 형태가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can 뒤에 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 change와 그리고 trick이 병렬 구조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What can I do now? 자,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There are several ways to protect yourself from germs. 우리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됐고, 주어 동사 도치된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비동사 복수니까 뒤에도 당연히 복수 명사 나왔네요. 몇 가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protect yourself from germs. 여러분 자신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이때 to protect는요,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protect A from B라는 수거는 우리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뒤에 나온 전치사 from과 같이 쓴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균들이 얘기합니다. Oh no, I can't hold on. 안 돼, 내가 꽉 붙잡을 수 없어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 보면 several ways protect yourself from germs가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and라는 등위 접속사 앞과 뒤에 동일한 형태 change와 trick 병렬 구조된 거 보시고요. 자, 두 번째 ways to protect에서 우리 보호할 방법이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보시고 중요한 수거 protect A from B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이 됩니다. First,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rm water. 자, 여러분의 손을 닦으세요. with니까 뭐뭐를 가지고 라고 해석이 되죠. 비누와 따뜻한 물을 가지고 따뜻한 물로 여러분의 손을 씻으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balanced diet. 우리 balanced 하면 균형 잡힌이란 뜻이죠. 균형 잡힌 식단은 will keep your body strong and healthy. 자, 이 문장 중요하네요. keep이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보,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당신의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킬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해석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라고 해서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했지만 keep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우리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부사는 올 수 없습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 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I am ready to fight any germs. 자, 나는 be ready to 부정사 하면 뭐뭐할 준비가 되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세균과도 싸울 준비가 돼 있어. 그랬더니 이제 비세포가 얘기하죠. Me too. 나도 그래. Bring it on. 우리 bring it on 하면 덤벼란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보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It is also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and get plenty of sleep. 자,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죠. 이번 과의 메인 문법입니다. To exercise 진주어가 되겠네요. 또한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exercise, 운동을 하고 자 여기 보면 and 다음에 병렬 구조입니다. to exercise, to get이네요.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keep이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할 때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앞에 있는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에서 이렇게 우리 메인 문법이 들어간 문장들은 꼭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What is game over for my cousin too? 자, 내 사촌에게도 게임 끝이라고? We give up. 자, 우리는 포기할래. We can't make you sick. 자, 우리는 너를 아프게 할 수 없어. 우리 make라는 동사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너를 아프게.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선생님이 make나 keep이 오형식으로 취할 때는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get the necessary shot. 우리 필수 예방 접종을 꼭 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they are the best defense against germ 이라고 해서 이때 they가 지칭하는 것은 앞 문장에 나온 the necessary shot이 되겠죠. 바로 필수 예방 접종은 바로 against germ,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어이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If you follow these steps,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과정을 따른다면이라고 했는데 자 if라는 조건의 접속사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만일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시험에 나오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우리 이렇게 보면 follow라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왜 미래를 현재가 대신하냐면 우리 조건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디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준다라는 거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절은 그대로 미대로 씁니다. 그래서 You will not be a victim of bad germs에서 당신은 해로운 세균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우리 목적격 보호에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 온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조건의 접속사에서는 우리 컨디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fter you read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먼저 세균들이 attack, 공격을 합니다. Bad germs enter your body. 자, 우리 나쁜 세균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오는데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through your skin. 자, 여러분의 피부나 mouth.
입 또는 nose and eyes에서 코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죠? They multiply in the body에서 그 세균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multiply, 증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you get sick. 자, 여러분은 아프게 됩니다. 또는 tired and weak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없어진다라고 써도 되겠네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The white blood cells fight the germ이라고 해서 우리 white blood cell 하면은 백혈구가 되겠죠. 백혈구는 세균과 싸운다라고 했고 백혈구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T-cell, 그리고 B-cell, 그리고 또 macrophage cells가 있었네요. 자, 우리 먼저 T세포는 give the alarm이라고 해서 우리 경보를 울린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B세포는 use antibodies against the germ이라고 해서 우리 세균에 대항해서 항체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The macrophage cells eat the germ이라고 해서 우리 대식세포들은 세균들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면역체계와 복원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번 과에서 중요한 문법과 함께 3과 본문 내용을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중2 천재의 3과 본문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